자, 그러면 실전으로 들어가서 기출문제를 우리가 풀어봅니다. 1번 보니까 다음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문장 자체가 길지요? 네. 문장 자체가 깁니다. 그리고 밑에 선지도 뭡니까? 영어 지문이죠. 네. 자, 선지, 답지가 한글로 나와 있는 문장은 굉장히 보기가 편하지. 근데 영어로 돼 있는 문장은 우리가 볼 때 거부 반응이 느껴진다. 이거죠. 영어를 못하는 학생일수록. 알겠죠? 이럴수록 시간을 천천히 차분하게 가지라는 겁니다. 알겠죠?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는 여러분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판단을 하셔야 돼. 내가 가장 자신 있는 문제부터 먼저 공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풀 수 있는 문장들 몇 분을 남겨놓고 공략을 해야 되겠다 라는 이런 공략 포인트들이 있어야 돼. 알겠죠? 처음부터 그냥 쭉 풀지 말고 쭉 풀다가 어떻게 어휘에 잡혀가지고 아 뭐지 하고 생각하는데 한 3, 4분 까먹어버리면 얼마나 아까워요. 알겠죠? 첫 번째 문장 보니까 자 The fall of Soviet Union. 자, 소련의 붕괴가 자, have given Vietnam, 베트남에게 practical usefulness to America, US. 그렇죠? 미국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는 거네. 자, 이런 도움은 뭐냐? 그러니까 it had never during the war in 자, 전쟁 기간 동안에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에 미국이 갖지 못했던 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는 거네요. 자, 베트남 기간 동안에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58,000 American soldiers died. 그랬어요. 55만 8천 명의 미국 군대가 죽었다는 거죠. 군인들이. 그러니까 5만 8천 명이 죽으면서까지 얻지 못했던 경제적인 이익을 소련이 붕괴하면서 어떻게 베트남에서 실질적인 우위를 점령했다라는 문장이죠. 자, 굉장한 사실이 중요한 게 나왔지. 피를 흘리면서도 잡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하나의 나라가 붕괴함으로써 바로 얻은 거예요. 알겠지? 베트남에 대한 내용이다. 그럼 첫 번째 문장에서 아 베트남에 자, 소련이 붕괴했구나 이런 그래서 미국이 실질적인 우위를 확립했구나 라는 내용을 아시면서 1번으로 바로 갑니다. 가니까 뭡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힘의 공백 상태가 이루어졌는데 이런 힘의 공백 상태는 자 소련의 붕괴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문장이죠. 찾아보니까 어디가 있어요? 하이라이트 첫 번째가 있죠? 바로 밑에 문장에서 답지를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이 나와 있는 게 자, 힘의 공백이 있었다. 첫 번째 문장이 있고 바로 나왔죠. 1번 문장이. 여기 있지? 그런 것이 일어났습니다. 힘의 공백 때문에. 뭐에? 소련이 붕괴했기 때문에. 나왔죠? 1번 바로 가고 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로 간다? 2번을 읽어야지. 2번을 읽어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자, 이런 냉전의 끝은, 자, 뭐, 미국 군대의 감소의 결과를 이루었다. 자, 냉전이 끝났기 때문에 미국 군대가 철수했다. 이 말이겠죠? 자, 문장 바로 밑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여기 있죠? The decrease of the USA military. 자, 미국 군대의 감소. 뭐 때문에? 냉전의 종식 때문에 이런 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랬다 밑줄. 자, 두 번째 문장 잡았어요. 자, 세 번째 문장을 보면서 올 수 있다. 동그라미. 접속사, 연결사 있죠? 연결사 문장을 항상 동그라미 치는 연습.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읽어가겠지, 시험장에서는. 읽어가겠지? 그럼 위아래에서 바로 찾지 말고 일단 3번부터 가는 포인트. 3번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일단 2번 찾으니까 3번으로 바로 가는 거야. 자, China remains a constant threat to the Vietnam. 그랬죠? 중국의 위협이 베트남에 계속 남아있었다. 이 말이겠죠? 그런데 두 번째 문장까지 1번, 2번을 풀었는데 그 다음 문장이 안 나와. 어디 나와 있어요? 보니까 마지막에 나와 있지. 마지막에. 3번이. 그죠? 3번이 나와 있어. 어디 나와 있어? The constant threat from and fear of China. 중국의 이런 위협과 자 두려움의 계속적인 게 어떻게? 베트남들이 뭐 하겠다? To make a peace. 미국과의 우호 정책을 표기했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베트남이 어떻게? 중국이 계속적으로 베트남을 위협했다, 위협하지 않았다? 위협했다. 위협했기 때문에 미국과 우호를 맺으려고 했다, 베트남이. 이 말이겠죠? 3번을 잡았어요. 이해됐어요? 자, 여기까지 답지를 우리가 봤죠? 자, 해결 포인트는 뭐였어? 여기서 올소의 문장을 지나치고 그냥 3번까지 쭉 내려오니까 끝까지 내려왔죠? 3번을 읽으면서 잡았죠? 그럼 4번은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지. 답을 찍고 가야 되는데. 자, 불안한 사람은 확인사살을 해야 되겠다 이거죠. 확인사살을 해보려니까 이 문장에 연결사가 몇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죠. 자, 2번하고 3번 밑에 however가 있죠. 동그라미. 됐지? 저자들은, 자, 시험을 주관하는 사람들은 이
근처에다가 낸다는 거지. 알겠죠? 근데 전체 내용에서 이 문장은요, 올소라는 문장이 더 중요했어. 왜? 소련이 붕괴해서 미국이 우위를 차지했어? 그래서 이런 붕괴 때문에 공백기가 생겼어? 이런 공백기는, 자, 뭐였어요? 미군의 철수, 필리핀에서 미군의 철수하고 자국이 어떻게, 미국의 경제가 나빠져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공백에 대한 설명이었어. 그래서 중국이 일어났어. 이 하우에버는 여기에서 그냥 나와 있는 문장이지. 문장 자체를 읽어봐봐. 알겠어요? 하우에버 내용이 중요해? 올소 내용이 중요해? 올소의 내용이 중요하지. 중요한 포인트를 다 연결해 주는 거. 이 글의 중요한 포인트. 아, 냉전 시대가 이루어져서 공백기가 생겼구나. 그러한 이유는 두 가지였어. 밑줄을 쳐놨죠? 세 번째, 그래서 중국이 참여했어. 중국의 위협은 계속 남아있어. 하나의 글이 나왔지? 근데 여기다가 하우에버에다가 칠 일은 없잖아. 이해됐어요? 글의 포인트를 아시라는 거야. 그래서 올소 부분으로 가니까 뭐가 있다? 자, 또한 이 어떻게 자국의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뭘 했다? 이런 공백기를, 힘의 불균형을 가져왔다. 이 말이겠죠? 내용 자체는 이런 말이었는데, 자, 선지에는 뭐가 나왔어요? Power vacuum. 자, 힘의 균형이 경제적 문제를 일으켰다. 라는 문장이죠. 내용과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알겠어요? 실상적인 내용 일치의 문장도 우리가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이냐를 잘 물어보는 것과 똑같죠? 그런데 어떻게? 주제를 찾았을 때는 하나의 포인트만 잡았는데 내용 일치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물어본다는 거지.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모든 영화의 글은 뭘 물어본다?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이냐? 무엇에 관한 글이다. 이해되셨죠? 정리하세요.